코로나19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는 일상 감염 정도로 여기면서 첫 등장의 공포감도 염려도 많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인정하기에는 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숨진 도민만 1,000명이 넘는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 수준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1월 5,800명 수준이었던 월 확진자는 한달새 6만 5천여 명까지 늘더니 3월엔 한달 만에 무려 32만 명이 넘는 도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도 급격히 증가해 2월부터 4월까지 넉달 동안에만 무려 740명이 넘는 도민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상은 회복화돼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보건당국의 이른바 표적 방역이 사실상 실패한 셈입니다.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를 인정하기엔 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이후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도내 누적 사망자는 1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그 10배에 가까운 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 3년 평균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는 4년 차인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도내 신규 확진자는 3,164명으로 지난 9월 이후 석 달여 만에 3,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유행의 지속 경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5일 연속 유행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인플루엔자 유행도 본격화하고 있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